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 asa sati. 근데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지금 마하보디에 와서 마하보디 스님의 법문을 지금 듣고 가르침도 배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스님들이 지금 세 분이 현재는 계시는데요. 그중에 이제 사드나 스님이 제일 고참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제일, 여기 스님법은 그 가르침을 맨 처음에 그 내놓으신 분이 여기, 그, 웃고살라 사회도.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열반을 하셨는데, 저 스님의 이제 제자인 우떼자냐 사도가, 가르침을 펼치고 있죠. 근데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요. 우리 떼자냐 사도의 그 지혜가, 아, 뭐, 제 입장으로, 제 견해로는 그렇습니다만. 저는 떼자냐 사도 지혜를 뭐 발벗고 따라가도 못 찾아갈 그런 정도로 수승한데요. 근데 이렇게 생각한 것도 수행을 오래 해주고, 저 사회도의 그 가르침의 그 티칭과 그 가르침의 그 메시지, 그 핵심이 뭔가를 이해를 할 때 좀 쉽게 더 다가오거든요. 근데 저 사회도께서 가르침도 당신이 한 게 아니고 부처님이 먼저 내놓으신 그 사티파타나 수행, 그 수행을 이제, 그 세계적으로 이제 저 떼자냐 사도는 세계적으로 티칭을 합니다. 그런 수행자들한테 이제 보급을 하고 그러는데요. 가르치기도 하고 보급하고 그러는데, 저도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 무식이었죠. 일자 무식이었는데 이제 그 수행센터에 한 10년 사도 가르침을 지도받으면서 점검받으면서 인터뷰하면서 그 수행을 하다가 보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코로나 전까지 다녔죠.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까지 미얀마 세미센터를 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인연이 된 분들이 우리 회장님, 뭐 우리 저기 승훈가사, 뭐 그다음에 기타 등등도 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게 뭐냐면, 그 사띠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사띠라는 게 좀 잘 알고 있는가 싶어요. 이게 시험인의 스승들이 말하는 사띠와 그 여타 사람들이 말하는 사띠가 차이가 있다고 좀 봅니다, 저는 좀. 뭐 틀렸다, 뭐 어쨌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묻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런 차이점을 알고나 있는지. 저는 그냥 막연히 책이나 다른 사람들이 입바사나면 이렇게 사띠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걸로 그냥 사띠를 말하는지, 그게 제 스스로도 궁금하고, 그게 제가 이제 이거를 분명하게 이번 오늘에 못하면 다음 집중 수행 때라도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저도 이제 우리 마하부디 그 유튜브에 지금 올라오잖아요. 유튜브 우리 회장님이 날마다 올려주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저도 이제 그걸 모니터 좀 해요. 어쩌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참 좋은, 제 스스로도 제 본민인데 제 스스로도 강추하고 싶은 그런 파일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모니터하면서 또 배우거든요.
아, 이게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배우게 되는데요. 그게 하다 보면은 또 다른 그 유튜브들이 또 걸리잖아요.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유튜브에는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알아차림의 그 알, 그래서 그게 우리 세우민에서는 그걸 알아야 한다. 그 알아차림에서 대상을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알아지는 것, 뭐 또 알려지는 것, 알고 알아야만 한다. 아는 마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걸려들은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 사람도 그 알아지는 거, 알려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좀. 그랬더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기서 취향하는 거하고는 정반대의 알려지는 거, 알아지는 거,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분께서 하는 거는 그게 생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아는 거를 다 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념으로 해서 말하자면 실제가 아닌 쪽으로 관념으로 이렇게 자꾸 빚어 만들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아는 마음, 알아지는 것, 알고를 지향하거든요. 이게 지금 정반대 일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들도 그걸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냥 들어서 알고, 뭐, 그게 해보라니까 하고,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법문 중에서도 이 얘기 참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그거를 이렇게 고찰해보고, 비교해볼 수 있는 그런 지혜의 힘이 덜 하기 때문에 캐치는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사나 지금 그걸 여러 차례 많이 했거든요. 사사나 지금이 말하는 사띠는 더블 클릭이다. 그러면 사사람이 더블 클릭이라 한 말을 왜 그랬을까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고찰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건 다 무시해버리거나 모르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해버리고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누구한테 들어서 그 다음에 막 그 집중, 삼매만 내야 된다 하고는 그런 것들. 지금도 그게 지배적인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것하고 이 더블 클릭하고는 어떻게 다른 점이 있는가? 그러니까 생각으로 아는 마음하고 생각으로 아는 것하고 사띠로 아는 것, 지혜로 아는 것은 달라. 정반대의 길이에요. 정반대의 길입니다. 우리 새로 오신 두커사님도 잘 알아들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수행의 사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생각으로 아는 사띠는 그게 보통 사띠라고 그래요. 일반인들의 의식 세계, 일반인들이 작용하는 마음, 이게 보통 사띠 없는 마음, 그걸로 인식하고 지각하는 것. 그거를 생각으로 아는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는 마음은 지금 앞에 생각으로 뚝 떼버리고, 지혜로, 알아채로도 뚝 떼버리고 나면 아는 마음이면 다 똑같잖아요, 글씨로는. 글씨는 똑같잖아요, 아는 마음. 그랬는데, 이제, 수행의 그 사띠는 뭐냐는 거예요. 이 수행의 사띠의 힘이, 말하자면 그 기능이 더블 클릭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아는 것을 다시, again, 한 번 더, 대상으로 한 번 더 알아차리는 것이 이제 수행의 사띠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하는 그 지향, 하는 그 아는 마음이에요. 알아야 할 것, 알아차림. 알고 알아야만 한다.
그런데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이쪽 파트 얘기할게요. 이쪽 파트, 그냥 보통의 사태로서 알아차림이 없는 그 수행의 생각으로 하는 그런 아는 마음, 그쪽 파트는 자꾸 메이킹을 해요. 메이킹. 자꾸 만들어내서 자꾸 형상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쪽 파트는 이것까지 안아서, 알아차림의 파트는, 알아차림을 아는, 사투리를 아는 파트는 더블 클릭은 이쪽 것을 안아서, 안아서 같이 통찰을 하는데, 그 통찰이 이쪽에서는 형상화 작업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그걸 안아서 대상화 작업으로 하는 게, 이쪽, 그, 알아차림으로 알아야 하는 길로 가는 길이에요. 아는 마음 길이에요. 질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또 질은 이쪽은 자꾸 생산해낼 쪽 가는 거라면 이쪽은 그걸 안아서 실제로 놔두는 길입니다. 이거를 부셔내는 일이에요.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이게 만들어내는 거하고 부숴내는 거하고는 정반대죠. 자꾸 뭔가 구축하고 이게 좀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그게 이제 모래로 뭘 하나 만들었다고 하면은 파도가 확 와가지고 확 밀쳐내는 것, 그게 이쪽이고요. 나는 계속 만들어만 내는 그쪽이고. 그래서 더블 클릭은 이것까지 안 와서 이렇게 다시 일을 하기 때문에 더블 클릭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기능으로 보면 전 다르죠. 그리고 질도 다르고 길도 다르고 야네 주라고. 근데 용어는 아는 마음, 아는 것, 뭐 안다, 알고라고 한다고 이거 하는 것들이 용어, 알은 같단 말이에요. 아는 마음으로는 같단 말이야, 용어는. 이런 거를 어디서 그러면 지도를 받아야 하면 티처한테 받아야 돼요. 이거는 책에도 안 나와 있어. 뭐, 사라진다, 소멸한다, 이런 얘기는 나와더라도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와 있어요. 뭐, 경제에도 사라진다, 뭐 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겠죠. 부서진다. 뭐 이런 얘기 나오겠지만, 그게 글로 바꾼다고 해서 그런 이치를 알겠어요? 절대로 이 수행 쪽에서는 모르는, 안 됩니다. 그런 미묘한 시크릿이 들어있어요. 근데 너도 나도 이런 그 사띠의 그 더블 클릭의 그 성품, 성질, 기능, 성능, 이런 걸 알지 못하고, 생각을 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것이라고 그러고, 서투리라는 것도 그냥 아는 것이라고 하는데, 생각으로 알면은 그 생각을 안다는 것이 견해로 가서 견해가 잘못돼 버려요. 그게 견해하고 완전히 연결이 직접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견해, 사견, 뭐 유신견, 뭐 사카이디티 뭐 이런 얘기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 상태는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번뇌가 일을 합니다. 근데 이쪽은 그렇게 하는 것들을 안아서 쉽게 말하면 책에 나온 데는 본다면 꿰뚫어 본다는 그런 얘기죠. 그게 통찰을 말하는데요. 그게 대상화 작업이에요. 대상으로 봐서 두 번 일을 하는 거예요.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두 번 일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일어나는 그런 작업을 탁 잡아서 또는 부딪혀서 대상으로 알아차려서 바꿔버려요. 체인지업, 업세팅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차원이 돼버려요. 이쪽과는 전혀 다른 파트가 이쪽이 돼버려요. 지금 일어나는 마음, 그걸 알아차리면 바로 바꿔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쪽에 들어있는
왜냐면 탐진치로서 들어가서 번뇌가 일을 한다고 할때그 마음이 밖에서 전혀 그러지 않는 마음으로 그런 차원으로 그런 대상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야. 바뀌었다 이 말이야. 완전 질이 다르죠. 그러지 않으면 그냥 이 안에 그대로 그냥 번뇌가 이런 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욕심, 도사, 좋은 건막 붙잡으려고 그러고, 싫은 건 내치고, 일생을 그러고 산단 말이죠. 근데 그게 죽어서도 갖고 간대요. 근데 이제 지혜가 나면, 이제 지혜는 이제 서서히 이제 등장하면서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알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쉐어민사에도 이 양반이 이 사회도께서 말씀하신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의 효능이 대단합니다. 그 가치가 이두 가지를 다 뒤에서 다 서치하고 보는 거예요. 양쪽 것을 다. 그래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알아차림이 없는 파트 부분에서는 이쪽 생각을 하는 파트에서는 이쪽을 모르기 때문에 한쪽만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상견도 되고 단견도 되고 맛도 되고 그리고 자꾸 이쪽에서는 그 생각이 나쁘다고 해서 체내기만 나와요. 천내기만 나와요. 근데 이제 본격으로 들어가면 이 알아차림은 더블 클릭의 그 힘은 이게 더블클릭 힘이라는 게는 다시 할수 있는 힘이에요. 이게 사띠가 가지고 있는 시크릿이에요. 이거는 리사이클링의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사이클링. 리사이클링이 뭐죠? 알잖아요, 그냥. 다시 재활용한다. 오늘 재생한다. 우리 그 쓰레기 분리 작업할 때 그거 하잖아요. 다시 리사이클링 것은 따로 분리를 해서 플라스틱 같은 거, 뭐 투명한 그 아크릴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분리하잖아요. 재생하려고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게 내치는 게 아니죠. 내치는 게 아니요. 없애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이, 뭐가 어떤 마음이 일어났는데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이렇게 물은 사람들 많거든요. 자기가 보는 대상이 없어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집중하는 사람은 절대 그걸 몰라요. 없어지고 나면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 거친 것은 사라져도 또 다른 것이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대상이 되어지거든요. 그게 동시성이에요. 자, 말하자면, 여기는 물병이 있죠? 이게 이제 대상으로 해서 이게 사라졌다 해봅시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관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배가 일어날 거니 없어졌다, 몸이 사라졌다 하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이걸로 대비해서 본다면 이게 없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현재 눈으로 있다고 해서 보인다고 하는 것도 될 수도 있죠? 이게 배가 일어날 거림도 지금? 있구나. 배가 일어날 거림 지금? 있구나. 보이는구나라고 할수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것이 없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자기가 관찰하는 그 마음 여가 있어. 이게 아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까 생각을 아는 것은 아니야. 이거는 이제 어웨이니스야. 알아차림이라고요. 알아차림은 아는 마음. 그걸 대상으로 하라. 지금 현재 알아차림이 이씨 보는 사람한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좀더 지혜가 증명하면 이게 있다고 하는 것도 대상이고 없다고 하는 이것도 대상으로 이제 알수 있는 게 이제 이 수행이거든요.
그게 오늘 동생이 아까 얘기했던 인사들께서 그런 얘기 했다고 했잖아요. 사도가 탁발을 나가는데 무릎에 통증이 있었대요. 그게 이제 그 페이스북에 그 나오는 그런 얘기죠. 통증이 있었는데 통증이 있고 탁발을 나갔대요. 탁발을 나갔는데 탁발 한참 가다 보니까 그때 그 사실을 알았대요. 통증이 있다는 것도 대상으로 알고 통증이 없다는 것도 대상으로 알았다. 이거는 집중하는 중에서는 절대 이걸 몰라요. 어쩌면 내가 손에 장을 지닌다까지는 못하겠고 왜냐면 이게 떨어져서 지켜보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알거든요. 이 최민 큰사에 대해서 지켜보는 마음 대단합니다. 사실 어쩌면 그게 부처의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양쪽을 다 알기 때문에. 말은 양쪽이면 이게 공간성이야. 그러면 뭐예요? 이 공간성은 삼라만상은 어디에 다 있죠? 여기 있잖아요. 이게 삼라만상도 알고 이 공간도 알고. 이게 지금 사나스님은 많이 말했죠? 마음바구니다. 그물망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오는 달 알아지는 대로 들어오는 것을 알아지는 대로 알고 그게 들어온 것은 이미 여기다 집어넣고 이걸 대상으로 해서 수행을 해나간다 이 말이죠. 더블 클릭이에요 그것도. 들어오는 알아지는 대로 이 들어오는 것이 생각 하나로 작용하는 마음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생각으로 아는 마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걸 대선에 집어넣어서 마음바구니에다 집어넣어서 그래서 대상만 사라지게 하는 법 전략도 없고 아는 마음만 사라지게 하는 전략 그두 가지를 다 함께 사라지게 한다. 이때 사라지기는 또잘 살펴봐요. 이것이 있어서 사라져서 없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뭐가 사라진 거예요? 사라졌다면? 잘못된 생각. 아무튼 걔네. 잘못 보는 법. 자꾸 빠나띠만 대상으로는 그런 법. 실제를 모르는 법. 그걸 이제 실제를 아는 법으로 이렇게 바뀐답니다. 그게 이제 지혜 길이요. 누가 좀 지혜만, 아. 의령보살이 지내고 싶어서 어제 그저께 왔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게 지혜 내는 길이에요. 지혜가 여기서 하고 입 벌리고 있으면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선정 다 닦아서, 사선정까지 다 닦았으니 이제는 지혜만 내면 됩니다 하고, 쉬엄의 생일처럼 온 사람도 있더라고. 사마타에서 아주 깊은 거 가지고 다 닦았대. 그래서 이제 지혜만 내면 된대. 그래서 도대체 어떤 선정인데요? 그랬더니 그냥 아니면 폭 들어가 버린대. 그래서 사담으로 인가를 받았대. 그러니까 선정을 그렇게 닦았으니까 이제는 지혜만 내면 된다고 해서 지내는 수행으로는 또 수행인이 또 알려졌나 봐요. 글로 왔다는 거예요. 그, 감 떨어지, 떨어지는 게 감, 저 지혜가 아니? 참, 폭포 볼일 많아요. 그리고 폭포 간 사람 많고. 제발 좀 바르게 수행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정보 부족이 너무 커요. 수행에 대한 바른 정보 부족. 금방,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 인사띠의 이런 더블 클릭, 다시 할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의식으로, 우리 보통 사람들, 사띠 수행하지 않는 사람. 맞으면, 알아챔 없는 마음으로, 하는 거하고, 이 사띠 있는, 사띠로서 일을, 보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냐고. 이 용언에 가졌기 때문에 아는 마음 여기서도 아는 마음이라고 여기서도 아는 마음이라고 해요.
여기 사는 마음은 사실 이거는 모아로 사는 마음이에요. 모아, 모아는 아시죠? 어리석음, 치심, 모르는 마음.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스마트폰에서 그 번역을 해주면요. 어웨이니스를 깨달음으로 표현을 해줘요. 번역을 해줘요. 근데 일리가 있더라고. 여기서의 아는 마음은 어웨이크닝이에요. 이게 지금 사투리 보는 거는 지금 어웨이크닝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본다는 것은 작용을 일한다는 건데요. 어웨이크닝 한번 볼 때마다 어웨이크닝 어웨이크닝 본인이 꽤 들어가겠어요? 안꽤 들어가겠어요? 안꽤 들어갑니다. 그 자체가 또 대상이야. 그게 일하면서 그 자체가 대상이야. 한번 볼 때마다 또는 한번알 때마다 이 알이 그래. 이 알이 이쪽 알하고 전혀 다른 알이야. 아는 마음이야.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야 돼. 아는 마음은 다 똑같은 것이니까, 글자로는. 근데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은 왜 더블클릭이라고 했게? 보고 알고까지가 싸띠다. 이제 있는 사태가 된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이제. 그 되고 있거든요. 이미 생각을 하는 것을 갖다가 바구니, 자신의 마음 바구니 있는 사태 안에 집어넣고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두번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미 사태께서는 한 마음으로 있으면 나가 들어가지만 두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오직 먼저 누르면 내나오잖아요. 그두 마음이 그런 뜻이요. 더블 클릭 또는 들어오는 대로 하시는 대로. 앞에 마음을 앞생각, 앞에 마음을 대상으로 한번더 알아차리는 거. 그럼 거기서 어웨이크닝이 된단 말이에요. 깨어나는. 깨어있음. 여기서 사마디도 깨어나는 사마디요. 선정이란 말이에요. 자나란 말이에요. 항상 내가 앉자마자 팍 들어가 버리면 그거는 먹다 사마디예요. 아무 수행이 도움이 안 되는 사마디. 그냥 고요 동굴 속에 들어가면 까무니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아무 짓을 못하겠죠. 그와 같아. 꼼꼼 동굴 속에 들어가면 아, 여기서 헛대만 쳐도 그러겠네. 거기서 무슨 일을 해? 까만 커튼 쳐놓고 깜깜한 속에서 무슨 일을 하냐고. 여러분, 일상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일상 생각할 때, 그런 깜깜한 속에 살면은 뭐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니까 번뇌만 끌어들여. 그래서 번뇌가 잔치를 벌리. 그 한때 눈 떠고 있어도? 그거요? 눈 뜨고 있어도 그런다고. 번뇌의 잔치로서, 살아가는. 그냥 번뇌, 꽁무니만 따라 댕기죠. 번뇌가 끌고 댕겨요.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염라대 앞에다도 앉혀놓고, 그러다가. 이 번뇌가 뭐예요? 저승사자요. 그래갖고, 산생 육두를 이렇게 돌아댕기게 만들어. 일생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일생을 내놨겠지. 생각을 해봐. 부처님이 어떤 분인데, 부처님 사띠가 어떤 사띠요?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또 여기는 참 기가 막힌 메리트들이 있어요. 사띠 힘이 아주 좋을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아주 좋으니까요. 그 번뇌라고 했던 생각이 됐던 것들, 그 마음이 올라오시게, 그 두더지 이렇게 탁,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두더지처럼 올라오니 올라온단 말이에요.
사태님이 너무 좋으니까 바로 이거 알아차려버려요. 그러면 김샘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그러면 그 마음이 그 번뇌 마음이라고 하는 거, 그 일어난 마음이 없어졌다 그리고 끝나버리는 건가? 세국 이러죠? 여기 이게 일어나 꺼지려고 한다면 대상을 이걸 열심히 봤는데 이게 없어졌어. 그래서 당황을 하고 대상이 없으니까 그걸 대상으로 붙잡고 봤는데 이게 없었단 말이야. 왜 막 당황을 한단 말이죠. 금방 같이 이게 없어져도 그 자신이 아는 마음은 남아있잖아. 그 관찰하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 그게 굉장히 그때는 고요하거든요. 고요하고 약간 자꾸 깨어나서 환하기 때문에 이렇게 밝아지기 때문에 깨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진 거예요. 사실 사라진 거거든요. 이 두 개, 그 깨어난 두 개 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광이라고도 할 수도 있죠. 이게 아주 좋은 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갖춘 것들이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그럼 야도 대상으로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집중하는 사람은 이걸 묻는단 말이에요. 이것만 없으면 그냥 당황하고 깨는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고요한 걸 다음에 그 아는 마음, 수용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라 티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어떤 때는 가끔 고요한 것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해봐라 하는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대상으로 하는 순간에 또 있어요.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제 이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통찰이라고 할 수도 있고. 통찰을 하면은 이미,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 그러니까 보통의 마음. 보통의 마음. 나중에는 이제 보통의 마음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늘. 그 보통의 마음을 업세팅 시킨단 말이야. 침접 시킨단 말이야. 그것이 끝나나? 근데 그걸 이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끝나나? 그 이해는 또 다른 이, 또 다른 깊은 뜻의 그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찰 수행의 그 묘미가 법으로서 있는데요. 대상으로 알므로서 대상으로 알아야 대상에서 벗어난다. 벗어날 수 있다. 그런 법어가 있습니다. 참 확인하죠. 대상을 알아야 그 대상에서 벗어난다는데 이 대상이 도대체 어떤 대상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왜 대상이라고만 했냐 이 말이지. 구체적으로 뭔가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찰을 도모하는 말이죠. 손에 쥐어지면 또 안 되기도 하고. 근데 사실 다 대상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파라마타를 알면 충분히 이해 가능합니다. 파라마타를 알면. 이게 실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그 수행을 꾸준히 오래도 해줘야 되고요. 이런 쪽으로 이렇게 지향하는 그런 법문을 많이 또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요. 유튜브만 갖고 몸부림 쳐도 안 돼요. 사회도 법문자료 저기 많이 있는데, 네 권인가 다섯 권 있는데, 그것만 갖고 또 몸부림 쳐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맞춰줘야 됩니다. 최근에 올라온 그, 우리 회장님의 그 유튜브 올려준 것 중에, 어떻게 그것도 좀, 그 올려준 걸 내가 다시 한번 모니터하려고 좀 들어보려고 듣고 나서 댓글 여섯 개가 달려있더라고요. 우리 회장님은 그 댓글을 안 막으려고 다 열어놓거든요.
그게 본래 있긴 한 건가? 하고 이제 이게 타이틀이 그렇습니다. 수 타이틀이 이 뭐냐면 그게 사실은 그 댓글에 올라온 그 여섯 개 중에 댓글 중에 하나가 뭐라고 나왔냐면 그 타이틀은 뭐냐면요. 그 유튜브의 타이틀은 평온하고 편안하고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삶은 그 파일이거든요. 근데 그 파일이 진짜 좋아요. 내가 그 파일도 강추하고 싶어요. 내가 들어봤는데. 타이틀도 참 잘 되셔. 근데 내가 좀 아쉬운 건, 아니, 이건 내 욕심이고, 지금도 좋은데. 이거는, 이거보다도 이것도 좋은데요. 나는 그 사실은 그 전체적인 맥락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삶과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삶. 이거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거거든요. 그럼 비율 확 뛰잖아요. 이렇게 놔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그 여섯 개 중에 제일 마지막에 그 댓글이 경상도 쪽은 이런 종교들이 많이 출범하네요. 이거 이 사람 이거 보고 이 가사 이거 보고 출범하네요. 얼굴은 그리 평온해 보이지 않네요. 이게 이제 그 평온하고 좀 하니까 자 이런 댓글이 올라왔어. 소위 이걸 뭐라고 그러죠? 악플이라고 그러죠. 근데 요즘 연예인들이랄지 유명한 사람들이 악플 많이 죽는다며요. 자살을 한다며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이 그 말이요. 악플이든 선플이든 그게 본래 있긴 한 건가? 그랬어. 응? 악플이든 선플이든 그게 있는 거야? 나 왜 그 때문에 자기 목숨을 끊어? 어? 뭐 그런 말도 있잖아. 에카르 똘레가 응? 헌 말 있잖아요. 뭐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건 잘도 읽으면서 응? 그 뭐야? 전부 그래요. 언어에 매여 있어서 그래요. 그게 인간의 업에 특합니다. 왜냐면 표현 수단과 도구 수단이 살아가는 삶의 수단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저기 마음에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냥 죽어 못 산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은 그 사랑이라는 글자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 했어? 다른 것도 또 있겠지만. 근데 그 언어가 사실 그 심정을 대표할 수 있는 그 몇 퍼센트만큼을 그 전달할 수 있겠냐 이 말이지. 그 진심을. 응? 그 반대로 생각해봐야 돼. 사랑 반대. 밉다는 것. 그렇단 말이오. 다 똑같아. 응? 근데 이 여기서 막 부업을 하고 막 너무나도 사랑이 막 넘쳐서 막 이래도 어서 와요 이래도 이게 설명할 수 있는 건 뭐야? 말로밖에 없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안아준다든가 그거밖에 됐나? 그것도 싫잖잖아. 더 애걸 복걸 하는 사람은 그것도 싫잖아. 그게 뭐냐고 그게. 근데 여기서 아무리 그 애걸 복걸하고 막 불이 타오르는 그런 사랑이라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그 느낌이나 감각으로 못 보나? 응? 그 그냥 일어나는 것은 감각이나 느낌으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마음이라는 게 뭐야? 일어나는 거잖아.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알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단지 감각이거나 느낌이요. 아무것도 없어. 거기 너 죽고 내가 너 죽고 못 살겠다라는 그런 그 애정의 막 애정이 안 들어있어. 애정이라는 단어 글자가 안 들어있어. 사랑이라는 단어 글자가 안 들어있고 밉다라는 단어가 안 들어있다고.
그리고 거기는 그 사람도 없어. 사랑할 사람도 없고 사랑해줄 사람도 없고. 응? 그 마음 안에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체가 없다며 마음이. 응? 거기에 악플이 들어있어. 성플이 들어있어. 성플이면 좋아하고 악플이면 에이. 그래야 이유가 뭐가 있어? 어? 그때 얼른 사태는 뭐냐면 얼른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쪽 보지 말고 악플이든 성플이 그 내용 보지 말고 일로 돌리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태가 그게 경종을 올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거를 맷다 종이라고 했어. 이 글에 쓰는 사산의 스님이. 절대 죽을 필요가 없지. 네, 자살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응? 왜 자살을 해? 자살을 힘 있으면 사태 챙기면 돼. 응? 사태가 이렇게 자비스럽고 연민 있고 응? 배려심도 없고 양보심도 없고 응? 그야말로 세간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이거는 지혜로서의 자애란 말이야. 절대 나쁜 쪽에 불선 쪽으로 이끌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바꾸는단 말이야. 바꾸나. 체인지업. 구원투수요. 야구에서 투수가 잘못하면 투수 바꾸잖아요. 응? 구원투수란 말이야. 그 체인지업이라고 하잖아요. 응? 그게 뭔가 이 중에서는 뭔가 뜯어 없애는 게 아니라 리사이클링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진짜 자비서지. 이게 진짜 메타 카루나지. 그래서 함께 상생하는 관계로, 공생하는 관계로, 화쟁, 원통, 원용, 정화. 그 말이다, 그 말이에요. 정토. 저도 회사 다녔던 사람들도 있죠? 이 정토란 말이 그 말이에요. 정토는 누가 되겠죠? 사상이죠? 그 원효? 원효순. 그런 생각을 아마 정토를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눌러서 없애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눌러서 없애려고는 그 여기 부처님 수용으로 전혀 nothing이야. 관계 없어. 전혀 다른 차원의 그 다른 사람의 수행이지. 부처님 수행법은 그 없애는 수행법이 아니에요. 지혜가 나서 자기 생각이나 사상 걔네를 바꿔 쓴단 말이에요. 보는 법을 바르게 인식을 지각을 바르게 한다. 번뇌가 끌어다 쓰는 걸로 안 하고 지혜가 무럭무럭 자라나서 그야말로 화쟁사상으로 조화롭게 그러니까 두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갖다 끌어다가 이렇게 바꾼단 말이야. 끌어다 놓는 것이 왜 끌어다나? 왜 끌어와요? 그렇죠. 바꾸기 위해서 화쟁하기 위해서 상생하기 위해서. 그게 통찰의 시크릿이에요. 그래야 부처님 법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 맞잖아. 그러니까 그 딱 봤을 때 사람의 그 지혜가 뭐라고 하냐면 근데 먼저 태어나는 것은 그게 통찰한 마음을 먼저 태어나긴 해요. 그걸 잘 적어놔야 돼요. 그래서 딱 볼 때, 에이? 이런단 말이에요. 정확한 마음은. 뭐라고? 그다가, 뭐, 쌍슛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조심한단 말이에요. 나오면 또 나온 대로 또 보라고. 그러면 지금 왜 그랬어요? 내용, 네이밍, 또는 라벨링, 스토리텔링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잘못 봤다는 것이야.
그게 너무 매했어, 어제. 그걸 보기 때문에, 쌍시옷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 대상으로 하면, 라벨링, 스토리텔링, 네이밍. 가네들 전부 번니가 좋아하는 걸로 이렇게 부려다 쓰는 그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뒤쪽에서 지켜보는 마음 없으면 그걸 알지 못해. 그런 사실들을 다 이해하는 것도 뒤쪽에 있는 지켜보는 마음이에요. 지켜볼 수 있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 힘이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럼 바로 뒤에 있는 게, 지혜는 항상 뒤에 있거든요. 사티나 아라차르나 아는 마음은 뒤에 있어요. 바로 지켜보는 마음 뒤에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 마음 안에 들어있는 지혜가 딱 여보쇼 여보쇼 사사나 스님 그게 아니에요. 그건 총알탄 마음이고요. 광해 그랬습니다. 이제는 용서해 주십시오. 가도 끌어오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도 당신의 마음 아니요. 그 마음을 리사이클링 합시다. 리사이클. 그래서 바구니에 담아두십시오.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서 입가에는 벌써 미소가 딱 지어져요. 오호, 그렇군요. 그래요. 그러니 부처님이 수행법밖 많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총알탄 마음도 이제는 이 마음바구니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 식구가 됐잖아요. 뒤에 지켜보는 마음 바구니에 들어왔기 때문에, 식구가 됐기 때문에, 그냥 단지 이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시스트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그렇죠. 어웨크닝으로. 더 어웨크닝 할 수 있도록. 그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게 이제 페이스북을 보니까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있는 이 꽃 알죠? 미얀마에서 나오는 그 향기 나는 꽃. 이 꽃 따다가 팔기도 하고 우리가 택시나 이렇게 타고 다니면 이 시대에다 꿰어가지고 막 팔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꽃. 이것도 다 향기나는 여태꽃이거든요.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요. 그러면은 이 꽃은 법화가 돼버려요. 이 수행이 얼마나 좋기 좋아요. 이렇게 거부하거나 부정하거나 내치거나 그러지 않고 다 안아서 내 식구를 만든단 말이에요. 지혜있는 식구. 지혜는 식구 하나하나 그 자손들이, 그게 말하면 식구들, 자식들이 각지예요. 각지로서 일을 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굴러온 자식을, 그래, 각지로 키워낸단 말이에요. 그 굴러온 자식이 본래 있던 자식을 빼내는 게 아니고, 아셨죠? 이 생각밖에 없어요.